러브씬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러브씬처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냥 예쁘게 러브씬으로 이렇게 찍은 거고요. 실제는 거기 어항을 잘 보시면 그 어항에 물고기가 막 살아서 이렇게 하면 춤추면 그때부터는 환상이고요. 그 어항이 빈 어항 상태로 있으면 해종이 자신의 욕망을 통해 보는 현실이에요. 그래서 그 오브제를 잘 보시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환상인지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의도를 너무 심오하게 한 게 아니고요.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여러 가지를 받쳐주지 못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런 걸로 찍었습니다.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우리가 가족끼리 막 발가벗고 놀고 어린아이들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자 한 신이었고요. 해중의 마음은 남자로 다가올 수 있고 하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차원, 반응하는 차원으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영화를 잘 봤고요. 약간 정말 뒤로 볼수록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.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80%, 90%를 이해했지만 그 언어 때문에 살짝 좀 놓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부 약간 좀 무서워서 약간 다는 못 봤지만 약간 조금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 전에 혜중이 그 기억을 찾으려고 갔잖아요. 근데 전에 계속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면 그 고모까지 다 좀 죽게 될 거고 좀 위험해진다고. 그리고 그 무당 그 친구가 계속 뭐 아래에 그 인형 같은 거 심어줬잖아요.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왜 그게 고모까지 위험해지는지. 아, 이게 이제 고모랑 처음 떨어지면서 고모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고모가 제가 혼자 원더랜드라는 곳에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고모를 그러니까 고모를 이제 속이는 말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죽는 꿈을 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내가 죽는 꿈을 꾼 건 아닌데 내가 죽는 꿈을 꿨어. 그래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 기억을 찾고 해결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만 고모가 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. 실제로 그런 꿈을 꾼 건 아니고, 네. 무녀는 그 영돈이라고 하고요. 그 죽은 자의 그 인형인데, 그 무녀가 너무 강한 기를 받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대요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누가 죽고 누가 살아있고라는 걸 계산할 때 그 영돈이 죽은 자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무녀가 꽂는 거거든요. 깨달을 때마다. 네, 그렇게 한 겁니다. 어디서 오셨나요?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.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. 소희 씨가 바로 이해를 하시네요.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요 앞에 계신 여자분께서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관람객 입장으로 보면 관람객 관람하고 나서 후기를 쓰잖아요. 이게 평점을 매기는 거.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배우나 그 감독을 떠나서 그 이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내린다면 별을 몇 개, 다섯 개 만점에 몇 개를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아, 감독님과 배우분들이요? 네. 아. 그리고 종현 씨 앞으로 차기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. 별 다섯 개. 글쎄요. 근데 저는 굉장히 일단 별은 4개 반을 주고 싶고요.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는
다섯 개를 주고 싶어요. 왜냐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. 근데 뭐 내가 촬영하면서 미흡했던 거 조금, 그리고 저 영화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하는 게 전 좋긴 한데,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깎으려다가 오히려 어제도 소민이와 얘기했던 얘긴데,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날이든 뭐 얼마 기간 동안이든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더 좋은 영화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서 네 개 반을 드리고 싶고요. 저는 글쎄요, 네, 아 내년 1월부터 네 드라마 촬영을 하고요. 네. 그리고 그 드라마는 아마 내년 중순쯤에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. 달의 연인이라는 네. 중국에서 굉장히 기가 많았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해서 촬영을 합니다. 달의 네. 연인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네. 제가 수학이 되게 약해가지고 그 숫자로 수치를 매기는 게 어려운데, 저는 네 개 반의 반? 정민이보다 조금 덜. 아 왜냐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뒤로 가면서 좀 더 혜중이의 어떤 행보랄까? 혜중이의 그런 감정선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요. 또 저는 제 것만 또 네, 보이니까, 그런 게 냉정하게 또 보이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 따로 먹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연출한 연출 능력을 따로 가져가고, 배우들에 대한 저의 점수를 가져가자면, 이 배우들은 사실 사업영화의 주역으로 충분한 배우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예산 영화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정말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좋아했다는 이유로